아내는 달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나는 달콤한 사랑을 속삭였고, 우리는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았습니다. 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. 제게는 상당한 액수의 대출금이 있었습니다.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빚이었죠. 이제와 변명을 하자면,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게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. 정말 바보 같은 바람이었지만. 모든 일은 1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. 친형제나 다름없던 대학 동기 넷이서 선배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. 선배가 그리는 핑크빛 미래가 곧 손에 잡힐 것만 같았죠. 닥치는 대로 빚을 내어 투자를 하면서도 차용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. 선배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얼마 후 싸늘한 죽음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. 상아야, 선배가 죽었대. 가족들마저 상속을 포기해 빚은 고스란히 남은 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. 선배의 비극적인 죽음에도 애통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처음으로 인생의 회한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하지만 그것도 잠시. 5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갚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.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결혼을 한 것도 어쩌면 제가 처한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제 바보 같은 소망 때문인지도 모릅니다. 편의점 알바, 일용직, 대리운전, 밤낮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며 빚을 갚아 나가던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. 25%가 넘던 이자가 10% 수준으로 조정되었고, 가게 상황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낼수 있게 도움도 받았습니다. 너무나 고마운 제도였고, 덕분에 정말 지키고 싶었던 희망을 아직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제 희망은 언젠가 모든 위기와 갈등이 해소되고, 아내와 제 미래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. 아직도 전 인생은 달콤하다는 믿음을 버리고 싶지 않거든요.